네, 이번엔 마켓 트렌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트렌드를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최근에 가장 안 좋은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건설 쪽, 플랜트 쪽, 그리고 기계 쪽, 이런 쪽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에 과연 모멘텀이 없는 것이냐, 모멘텀이 있다면 어느 쪽 뉴스에 주력해보면서 연관된 종목군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좋은 뉴스로 인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설 쪽은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몇 종목이 어닝 쇼크까지의 상황까지 접해지면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건설, 플랜트, 기계, 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이 업종에 대해서 나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있을까요? 네, 국가별로 보면 최근에 러시아 쪽이 그나마 좀 좋아 보인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1분기에 건설기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니까 연간 기준으로 비교해 봤을 때 유일하게 늘고 있는 국가가 러시아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미국, 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이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러시아는 무려 40%가량의 증가를 보여줬고요. 자,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번에 살펴보시면 어디까지나 전망이긴 합니다만 러시아 건설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가파르게 올라가서 2020년 정도가 되면 2012년과 비교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느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네. 러시아의 인구가 급증하지 않는 만큼 주택시장은 늘지 않고요. 올해 전망상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인프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좀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세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부문별로 살펴봤을 때는 현재 지금 전력망, 그리고 나서 도로라든지 철도와 같은 이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을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투자 전략이 필요하고 러시아 쪽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러시아에서는 이 인프라 건설 쪽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특히 다른 국가들이 좀 부진한 것과는 다르게 러시아 쪽을 그러면 좀 공략할 만한 우리들의 종목을 좀 찾아보는 것도 기회가 될 텐데요. 이 외 러시아 주변 지역의 특징적인 흐름까지 짚어본다면요. 네, 먼저 이제 러시아 건설 시장에 연동할 수 있는 종목부터 찾아보도록 할까요? 네. 찾아보게 되면 극동 지역을 개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이제 심해져 석유 관련 플랜트의 확산 가능성을 러시아 정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쪽에 개발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도로, 항만, 공항 등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러시아 쪽에 이미 유럽의 건설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건설을 시작한 상황이고요. 또 심해와 자원개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것은 조선업종입니다. 이쪽에 이제 개발을 하면서 심해저 개발에 따른 해양 플랜트의 증가 가능성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것은 LNG선 그리고 뭐 강관주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조선주 쪽으로는 장기적인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건설은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기업들이 먼저 들어간 상황이어서 이 국내 업체들의 수준은 반드시 관련된 뉴스를 확인한 이후에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발전 플랜트 쪽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좀 전에 뭐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SOC 투자의 절반 정도가 전력산업이기 때문에 전력산업 쪽에 관련이 있는 기업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원자력 발전과 화력 발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송배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결국 효율적인 송배전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러시아의 전력산업이 커버하고 있는 러시아의 커버리지는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연해주 지역이라든지 이 일부 지역, 농촌 지역 쪽은 지금 이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력 시스템의 수혜를 전혀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소형 건설사들의 건설 수요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 두산 인프라의 여러 가지 건설 기계들, 또 LS산전의 송배전 시스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원자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관련된 뉴스들은 연관된 기업만 찾아본 거고요. 실제로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한국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꾸준하게 러시아와 관계를 넓혀나가면서 연화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관련된 뉴스는 앞으로 주목해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기존에 중동 쪽에만 주력했다면 오히려 러시아 쪽, 중앙아시아 쪽의 움직임이 좋아지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 먼저 이 러시아 내의 건설 시장의 건설 계획과 함께 우리나라의 그 종목들을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한번 먼저 찾아봤습니다. 중동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시장에 그 탐색을 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찾아보는 것이 낫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엔 정말 러시아의 주변 시장 특징적 흐름까지 함께 살펴본다면요. 그 러시아가 지금 유라시아 대륙에 걸쳐서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련이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국가들을 많이 독립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앙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최근에 전력 산업 움직임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전력 산업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이 공급량이 전체적인 수요량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우즈벡 관련 뭐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도시 건설이 급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타슈켄트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으로 건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전력 프로젝트 현황을 보시면 타슈켄트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쪽으로 점점 화력발전과 수력발전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타슈켄트와 나보이 화력발전소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대우인터내셔널과 현대건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 이미 진출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전력망 효율화와 함께 대체에너지 생산을 통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즈베키스탄의 전력망을 보시면 이 나라도 땅이 굉장히 넓은 나라여서 전력망의 지금 흐름이 아주 거미줄처럼 퍼져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국면이죠. 그래서 넓은 땅을 이용해서 대체에너지,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전력산업도 늘어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뭐 풍력이라든지 전력망 효율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의 흐름, 특히 불가리아나 이태리에 여러 가지 수주를 했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수요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발전, 플랜트, 건설기계 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뉴스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지역으로 봤을 때는 중동도 중요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또 소련과 같은 러시아와 같은 이들 국가의 움직임 뉴스에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종목을 관심 있게 그러니까 올라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뉴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유익 있게 보자 이런 해석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어느 정도 수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